텐션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FW 시즌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뭘 구매했는지 제 스타일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진짜 오프라인 쇼핑도 최근에는 많이 했고 또 온라인 쇼핑도 여러 가지 좀 구경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차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제일 많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물어보셨던 마존의 신상 제품들이에요. 제가 매 시즌마다 마존의 아이템들을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제 스타일로 알차게 마존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마존의 헤링본 자켓인데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매 시즌 다른 스타일의 헤링본 자켓을 마존의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또 제가 헤링본 자켓을 구매를 했어요. 완전 이 제품은 마존의 시그니처 자켓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또 설명을 잘 읽었었을 때 실크 20%, 울 80%가 블렌딩 되어서 수입 원사를 사용해서 자켓을 제작하셨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헤링본 특유의 이런 원단 텍스처가 느껴지면서 얘가 좀 어두운 컬러거든요. 제가 항상 블랙 컬러 말고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어두운 컬러의 헤링본 자켓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톡톡한데 이 무게감 자체는 진짜 가벼워가지고 입었었을 때 어깨에 핏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게 잡아주는 자켓이에요. 마존의 자켓 특징을 보면 이렇게 원 버튼만 앞에 보이고 나머지 버튼은 이런 식으로 히든으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숨겨져 있어서 이게 또 버튼은 세 개인데 앞에 보이는 버튼은 하나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로 되게 깊게 포켓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를 딱 보시면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도 사이드 쪽으로 슬릿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살짝 가려주는 기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S랑 M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S 사이즈를 입었고 요거를 저희 엄마도 한번 착용해 보셨는데 저희 엄마가 66 사이즈 입으시거든요. 한 66 반 정도 착용하시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맞으셔가지고 또 슬림해 보인다고 하셔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자켓입니다. 얘는 또 밑단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마존에는 여러분 안감의 이런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감도 다 이런 식으로 엄청 진짜 퀄리티가 좋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샀던 자켓들은 진짜 매년 너무너무 꾸준하게 잘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특히 얘는 이 헤링본 패턴의 색감들도 되게 빈티지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은은하게 살짝 이런 옐로우 스티치 느낌도 들고 되게 고급스럽게 이번에도 자켓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존의 제품은 짠! 바로 이 벌키한 핫지 니트 스타일의 이런 상의인데요. 제가 마존의 니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짜 늘어짐 없이 아주 탄탄하게 입기 좋은 소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컬러 보시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마존의 제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디자인은 유행 없는 디자인들인데 이렇게 컬러라던가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특히 마존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런 퍼플 계열의 실로 자잘하게 이렇게 짜져 있어요. 한 컬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보시면 약간 블루 컬러도 믹스되어 있고 핑크 컬러도 믹스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실자임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66 사이즈 분들도 사이즈 구애 없이 편안하게 그냥 딱 툭툭 입어주실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제가 이 니트랑 함께 코디되어 있었던 이 마존의 슬랙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이렇게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슬랙스 제품도 선택을 해봤는데 이게 얇은 그런 팔랑팔랑한 슬랙스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슬랙스 소재가 두툼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얘는 진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랙스 같고 이렇게 컬러 매치가 되게 예쁘게 룩북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딱 세트로 사야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슬랙스도 함께 구매했고 보시면 되게 그냥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앞에 투핀턱으로 이렇게 투핀턱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포켓에 단추까지 디테일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단이 되게 탄탄하고 두께감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는 슬랙스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오픈, 클로징 다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바지에 이 앞부분 스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존에는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요런 마감 처리 같은 게 이쪽에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조금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심지가 약간 울게 덧대어져 있는 바지들이 있는데 마존에는 이 심지 부분 되게 부드럽고 딱핏 잡아주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또 특이한 게 밑단에 살짝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단 느낌을 준 슬랙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롤업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롤업을 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으로도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되게 차분한 컬러의 슬랙스입니다. 마존의 제품 가장 마지막 이제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지막은 이런 반지법 후리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사실 이 반지법 맨투맨 스위셔츠 마존의 거 작년에 정말 잘 입었거든요. 아마 올해 초에 샀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잘 입었는데 그게 또 이런 후리스 버전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핫지 니트 스타일의 원단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되게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엄청 부드러운 후리스 원단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 가장 인기 있는 원단 중에 하나가 이런 후리스 원단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좀 편안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반지법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후리스 제품들도 따뜻하게 좀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진짜 그 마조네에 엄청 탄탄한 블랙 진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스타일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브랜드는 제가 항상 가방 제품들로만 신상을 구매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의류 라인업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의류 제품들도 가지고 왔어요. 짠! 바로 이 드파운드의 니트 집업이거든요. 요거 진짜 이 네프사 멜란지 원단이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집업인데 얘가 니트가 완전 울 70%가 블렌딩되어 있어서 엄청 제가 이미 쇼룸에서 한번 보고 왔던 제품이라서 되게 탄탄하고 도톰하고 약간 자켓 입은 것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집업이에요. 집업 자체에서 주는 그런 내추럴한 느낌도 있고 이 드파운드가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의류거든요. 이런 집업에 달려있는 요 지퍼 부분도 요거 다 가죽이고 여기에 이렇게 시그니처 와펜도 가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런 것들이 살짝 때가 따면은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고요. 얘가 또다 옷을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하이넥으로도 목을 감싸면서 포근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집업입니다. 원단 소재 되게 예뻐요. 제가 이 사실 원단에 이 멜란지한 느낌이 너무 가을 겨울에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여기 보시면 밑단 시보리 부분도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파운드의 두 번째 구매 제품은 짠! 완전 뽀송뽀송한 아주 깨끗한 아이보리 컬러의 꽈배기 니트예요. 사실 저는 이 꽈배기 니트가 가장 드파운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컬러가 세 가지 출시됐을 때 저는 주저없이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얘는 울 100%인데 진짜 진짜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의 울이에요. 그래서 약간 니트 소재 민감하신 분들도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꽈배기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재도 엄청 이렇게 두꺼워요. 톡톡한 소재고, 이 제품 진짜 예쁜 게 뭐냐면 되게 여기 부분에 드파운드의 시그니처 자수 로고가 살짝 아주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되게 구매 욕구를 당기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니트, 이런 꽈배기 니트는 워낙 겨울, 가을 시즌 시그니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내추럴한 느낌의 꽈배기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은근 살짝 세미 오버사이즈로 나와가지고 그냥 축축 내추럴하게 툭툭 입으실 수 있는 니트입니다. 요즘 니트들이 항상 약간 드랍으로 어깨선이 요 밑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게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딱각 잡힌 느낌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 훨씬 니트 코디에는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의류 제품들 말고 가방 아이템도 살짝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모든 이런 코디에 정말 툭툭 데일리로 걸치기 좋은 가방을 준비를 하나 했어요. 짠! 아마 계속 영상에서도 제가 다양한 룩에 코디를 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얘는 디자이너 브랜드 르마스크의 완전 가죽 100%의 가방이고요. 되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쉐입으로 가방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제품은 딱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넓은 바게트 쉐입의 가방이고요. 보시면 약간 드레이핑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양쪽으로. 요게 딱 저는 이 가방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그래서 빵 느낌이 진짜 확실히 나면서 컬러가 너무너무 여리여리한 베이지 컬러라서 모든 룩에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백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가방 끈 기장도 여기서부터는 살짝 두껍고 여기는 살짝 얇고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크로스로 쓱 매치했을 때 안정감 있게 끈 기장감이 잡아주고요. 얘가 또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게 다 이런 식으로 끈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여리여리한 이런 내추럴한 가을 코디 하실 때도 너무 예쁘게 잘들수 있는 가방이고요.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가방을 볼때이 밑단 부분을 잘 보는데, 여기가 좀 넓고 탄탄해야지만 수납 공간이 확실히 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방을 정말 실제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제 짐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에 보시면 카드를 한번더 수납할 수 있는 이 카드 수납 섹션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물건을 살짝 빼고, 안감에 또 반대쪽에는 한번더 지퍼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또 여기 안에다가 또 흐트러짐 없이 잘 챙겨서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안에가 수납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야지만 실용성도 좋고, 저처럼 좀 물건 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가죽이 베이지 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컬러들을 구매할 때는 지금도 물론 너무 예쁘지만 약간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죽이 타는 느낌이 저는 좀 좋아가지고 이런 컬러를 구매할 때후 느낌까지도 조금 염려해서 생각해서 보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은 많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요. 저는 가죽백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죽백들도 그 가죽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가죽이라서 바디라인에 딱 닿았을 때도 촉감이 되게 좋았던 가죽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제품들은 이게 베이지 컬러도 있지만 기본적인 블랙 컬러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실용성 있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 코트에 크로스로 멜 수 있는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루마스크 가방 너무너무 추천드려 볼게요. 가방 하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드파운드의 이 뽀글이 가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항상 에코백만 구매를 하다가 얘가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뽀글이 소재의 토트 가방도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뭔가 푸들 느낌도 나면서 진짜 귀엽고 이번 시즌 여러분 아마 이런 뽀글뽀글한 이 소재가 트렌드일 거기 때문에 이 가방도 제가 보자마자 딱 포인트백으로 들기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되게 오픈 클로징 할 수 있는 단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해벌레 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오픈 클로징 하실 수 있고 안에는 되게 깔끔한 이런 캔버스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심지가 있어서 좀 안에 심지가 들어있어서 핏이 막 흐트러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훨씬 귀엽게 잘 들 수 있는 그런 백입니다. 한국에 드디어 베이스렌즈가 공식 쇼룸 오픈해가지고 제가 쇼룸에 다녀오면서 구매했던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짠! 저는 이렇게 컬러가 정말 예쁜 이런 골지 텍스처의 랩스커트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쇼룸 가서 상의 제품들도 입어보고 되게 다양한 제품을 많이 봤는데 저는 상의 제품이 살짝 저한테 조금 부해 보이고 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마르신 분들이 입어야 예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랩스커트로 제가 좋아하는 롱스커트로 선택을 해서 구매했는데 얘는 컬러가 진짜 예쁘고 소재가 너무 좋아요. 되게 쫀쫀하면서 베이스 레인지 자체가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도 잘 쓰고 소재가 부드럽게 몸에 닿았을 때 기분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스커트 랩을 딱 둘렀을 때도 너무너무 촉감이 좋았던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얘가 XS몰 사이즈거든요. 랩 스커트인데도 사이즈가 두 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XS몰로 피팅을 해보고 구매를 했고요. 맨투맨이랑도 되게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고 이런 벌키한 니트 같은 거에도 툭툭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쁜 롱 스커트입니다. 랩 부분이 옆으로 가게 저는 입어서 사실 좀 걸을 때 보이긴 하거든요, 다리가.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컬러 포인트 룩을 입을 때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서촌에 쇼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꼭 피팅해보시고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봅니다. 제가 또 옷장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블랙 셔츠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블랙 셔츠류들을 좀 구매를 해놔야겠다 해서 두 가지 제품을 좀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하나는 킨더 사이먼의 굉장히 박시한 블랙 셔츠예요. 얘는 29cm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킨더 사이먼 브랜드 예전부터 스커트나 원피스 좋아했는데 이런 셔츠류는 처음 구매했거든요. 근데 후기에도 많은 분들이 말을 하셨긴 했는데 정말 커요. 약간 맨즈웨어처럼 사이즈가 크긴 한데 저는 오히려 살짝 가디건 느낌으로도 그냥 흰 티어스 같은 경우에 툭툭 걸쳐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소재가 되게 탄탄해요. 가격대가 살짝 있기 때문에 소재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얘가 소재가 진짜 구김이 하나도 가지 않는 이런 소재라서 받아봤을 때 아주 100% 만족을 했습니다. 기장이 진짜 약간 미니스커트 기장처럼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구김이 없는 소재여가지고 만족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깨 부분에 살짝 이렇게 볼륨감 느껴질 수 있게
핀톡 라인이 은근하게 들어가 있고요. 카라 부분이 되게 뾰족하고 짧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카라가 좀 크게 디자인되었다면은 더 둔탁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얘는 카라가 아주 얄쌍하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뭔가 시크한 느낌이 드는 블랙 셔츠예요. 제가 이번에 또 대구 여행 다녀왔잖아요. 근데 대구 여행에서 그 동성로 쪽에 유노이아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또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구매한 유노이아의 이런 셔츠거든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제품은 품절이더라고요. 얘는 아까 킴버사이먼 제품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훨씬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드는 블랙 셔츠예요. 얘도 조금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소재이긴 한데 그래도 얘는 킨더사이먼보다는 어느 정도 막 엄청 구김이 가는 건 아니지만 안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소재는 킨더사이먼보다 얇고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디테일이 얘는 뭔가 러블리해요. 여기서 살짝 이 윗부분에 셔링이 잡혀서 보시면 A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디테일이고요. 뒤에도 요거 단추를 이용해서 오픈 클로징 하실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셔츠라기보다 블라우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단독으로 툭 하나 입으면 귀여우면서도 뭔가 허벌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블라우스여가지고 제가 피팅해봤었을 때 친구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또 혹해가지고 구매한 유노이아의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이 옷이 아마 유노이아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의류 아이템은 오프 튠드라는 곳의 맨투맨 제품인데요. 제가 맨투맨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맨투맨을 구매해서 입은 적이 많이 없었는데 또 29cm 앱 막 보다가 이 맨투맨 프린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키치한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버섯 이렇게 되어 있고 텍스처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는 맨투맨인데 컬러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내추럴한 멜란지 컬러고 해가지고 보자마자 얘도 그냥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구매를 했고요. 안감에 기모가 살짝 되어 있어요. 엄청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아주 살짝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시즌에 입기 좋게 안감 소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격이 너무 착해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안 보고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살짝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단 S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두 개로 나왔는데 1사이즈. 저는 1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출근할 때 저는 스튜디오 출근할 때 편안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볍게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데님이라던가 이런 걸 코디하려고 맨투맨을 구매했습니다. 맨투맨 특집을 하려다가 그래도 최근에 구매한 거는 이 오프튠드 브랜드의 맨투맨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또 아떼슈즈에서 두 가지 슈즈 제품을 선물 받았거든요. 항상 아떼슈즈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살짝 페미닌한 느낌의 구두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셨다면 이번에는 너무너무 제 스타일의 메리제인 슈즈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또 메리제인 슈즈의 매니아인데 얘는 되게 특이해요. 여기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소가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은 고무로 되게 탄탄한 고무고 또 굽도 어느 정도 있어요. 메리제인 슈즈 중에서 이렇게 굽이 있는 제품은 처음 보는데 안에도 굽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밖에도 이런 식으로 다 고무로 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었을 때 착화감이 진짜 너무너무 푹신푹신하게 편했고요. 기능성 슈즈로 보셔도 될 정도로 되게 슈즈 자체가 튼튼하게 나온 메리제인 슈즈예요. 그래서 얘는 러블리한 느낌도 있지만
아웃솔의 느낌이 더해져서 되게 포멀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메리 제인 슈즈로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또 특이한 게 사이즈가 235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230을 신는데 얘는 235를 신어가지고 조금 두툼한 양말이랑 좀 겨울 때도 신을 수 있게끔 사이즈 업하셔서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야떼 슈즈는 되게 멋있는 부츠예요. 얘가 블랙 컬러도 있고 이런 카키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키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얘도 이 부분은 다 속아죽이고 또 이 부츠 부분에 오픈 클로징하는 부분이 따로 없는데 얘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도 되게 편했어요. 이번 슈즈들 다 보시면 약간 밑창 부분들이 되게 튼튼하게 나왔고 기능성 슈즈로 나왔다고 해도 네 여기 보시면 진짜 기능성 슈즈처럼 라떼가 아주 작정하고 이런 튼튼한 슈즈를 만든 것 같아요. 얘도 신었을 때 데님이라던가 스커트 이런 거랑 믹스매치 스타일로 해도 너무 예쁜 슈즈여가지고 저는 좀 가을이랑 어울리는 카키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첼시 부츠로 봐주셔도 되게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FW 시즌에 정말 잘 입을 수 있게끔 구매하고 또 선물 받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항상 되게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영상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